전치사 바이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If you wanna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숫자하고 많이 쓰이는 바이를 좀 위주로 많이 볼 거예요. 차이의 정도를 표현하는 그 전치사 바이가 숫자하고 많이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예문을 한번 쫙 올려드릴 테니까 느낌 한번 가보세요. We won the game by 2 points. I'm older than my sister by 6 years. Housing prices rose by 10%. 자, 여러분, 예문 하나하나 해석과 함께 다시 볼까요? 자,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죠. 몇 점 차? By 2 points. 2점 차. 예. By 뒤에 그 뭐 게임에서 이겼는데 그 점수 차를 표현할 때도 by 2 points. 만약에 2점 차로 졌으면 we lost the game by 2 points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예문. 내가 내 여동생보다 나이가 많아. 몇 살 차? By 6 years. 6살 차이로 나이가 더 많은 거네요. 그래서 by 6 years. 오케이. 그 다음 예문. 자, 주택값이 rose, 올라갔대요. 얼마 차이? By 20%, 20% 차이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주택값이 만약에 10억이었으면 뭐 12억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점수차, 뭐 나이차, 그 다음에 뭐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거에 어떤 그 차이를 바이가 이렇게 숫자하고 표현하니까 increase, 증가하다. decrease, 감소하다. 이런 아이들하고도 정말 많이 보여요. 그래서 increase의 예문만 하나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예문은 이거네요. Sales. The sales have increased by 10% compared to the last year. 작년에 비해서, 작년 대비 매출이 increased, 증가했죠? 얼만큼? By 10%, 10% 증가했대요. 만약에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10% 감소했으면 increased 대신에 decreased만 넣었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근데 이 by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전치사 by의 쓰임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by의 포인트도 역시 숫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할 때도 이 바이가 많이 쓰이거든요. 곧장 한번 볼게요. 2에다가 2를 곱하세요. Multiply 2 by 2. 그러면 대답은 또 이렇게 나오겠죠. 2 곱하기 2는 4예요. 2 multiplied by 2 is 4. 이제 두 번째 예문에서 multiplied가 과거분사형으로 들어가서 꾸며준 거죠. 2에 이제 multiplied 된 2는 뭐 4다. 이걸 우리가 뭐 문법적으로 분석은 안 할게요. 근데 이제 2 multiplied by 2, 2 곱하기 2는 is 4. 이게 나왔는데 이 multiplied by 대신에 2 times 2 is 4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times도 여기 뭐 2 곱하기 2는 할 때 들어가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이제 곱하기 해봤으니까 나누기도 해볼게요. 20을 4로 나누어 보세요. Divide 20 by 4. 그 나누는 숫자 by 4에 담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20을 4로 나누어 보세요 라고 했으면 아, 20 나누기 4는 5예요. 이거는 0으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네, 아까 위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한 구조로 이제 문장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20 divide by 4 is 5. 그래서 20 divide by 4 is 5. 20 나누기 4는 5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곱셈하고 나눗셈 할 때 곱하는 숫자 바이가 담고 나누는 숫자도 바이가 담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포인트 바이가 역시 이것도 숫자하고 관련이 있는데 연적을 표현할 때도 이 바이가 꽤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My room is 20 feet by 30 feet 이렇게 얘기하면 내 방의 면적이 폭이 20피트요. 그 다음에 길이가 30피트입니다. 그래서 20, 우리는 이제 그 문장, 뭐죠? 뭐 부호로 적을 때는 X 적죠. 20 feet, 그 다음에 X 적고 30 feet 이렇게 하는데 그 X가 by예요, by.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면적 표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숫자하고 관련된 바이였고요. 나머지 이제 두 개의 바이의 포인트가 남았는데, 그거는 사실 숫자하고는 관련은 조금 없습니다. 판매 혹은 뭐 지불 단위를 표현할 때도 바이가 쓰이는데, 자, 예문 그러면 한 세 개 정도 들어볼게요. They sell it by the pound. Time is money when you are paid by the hour. You can rent a car by the day or by the month. 자, 첫 번째 예문은 그거였네요. 그들은 그걸 판매하는데 by the pound. pound 하면 이제 무게의 단위죠. 이게 킬로그램을 얘기하면 by the kilogram 하면 되겠죠. 파운드 단위로 판대요. 뭐 고기가 됐건 뭐가 무게로 다 판단 얘기죠. 판매 단위. 만약에 병을 단위로 판매를 하면은 by the bottle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병 단위로 판매한다. by the bottle.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돈이다 이거죠. when you are paid by the hour. 당신이 시간 단위로 이제 급여를 받을 때, 그러니까 시급으로 돈을 받을 때는 시간이 돈입니다 이거네요, 그죠? 예, by the hour, 시간을 단위로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당신은 차를 대여할 수 있는데 by the day, 한 날을 기준으로 혹은 by the month, 달 기준으로 예, 뭐 왜냐면 이게 주 단위로 빌릴 수 있으면 by the week 해도 되겠네요, 그죠? by the day or by the week, 날을 기준으로 혹은 주 단위로. 그러니까 날 단위냐 주 단위냐 이거죠. 그래서 전 그 단위 기준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바이가 쓰이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포인트는 바이가 이렇게 특정한 동사 혹은 특정한 명사하고 그냥 이렇게 수거처럼 들러붙는 경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치사 공부법이라고 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전치사는 정말 변덕이 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공부를 제가 전치사 바이의 포인트를 한 뭐 몇 개를 드렸고 또 지난번에 얼마 전에는 전치사 후에 대해서도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드렸어요. 비교도 할 건 다 해가지고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덕이 너무 심하고 그런 것들은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치사 바이는 유독이나 그렇게 외울 게 많다고 문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바이에 관해서는 제가 외울 것 좀 던져드리고 갈게요. 몇 개만. 우리 왜 그 recognize라는 동사 있죠? recognize, 알아보다. 이 전치사가 바이하고 꽤 잘 나와요.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한번 예문 보여드릴게요. I recognized him by his voice. 나는 걔를 알아봤어. 그 사람이 이제 알아본 거예요. 뭘로 알아본 거죠? By his voice. 그 사람의 목소리로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자기가 인식한 어떤 근거, 기준을 바이가 또 담았고요. 또 이런 예문도 우리 심심치 않게 많이 보죠. Don't judge other people by their appearance. 남을 판단하지 마라. Judge. 뭐로? By their appearance.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Judge. 판단하다. 판단 기준, 바이가 또 이렇게 담고 들어오는 경우. 예. So recognize, judge 이 동사, 바이하고 흔히 쓰이니까 같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두 개 봤으니까, 바이하고 즐게 뭐 같이 이제 항상 많이 붙는 전치사, 명사 두 개 알려드릴게요. 우리 요거 두 개는 많이 아실 거예요. By mistake, 실수로. By chance, 우연히. 그죠? 그래서 실수로 요거 가지고 예문 한번 만들어 보시면, I gave you the wrong number by mistake. 나는 너에게 전화번호를 잘못 줬네. 근데 그게 고의가 아니고 by mistake. 실수로 전화번호 잘못 줬어. 이거죠? 그 다음에 by chance는 뭐 이거죠? I met my ex-boyfriend by chance at the mall. 나는 내 그 전 남친을 몰에서 우연히 봤다. 그죠? By chance, 우연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사실 뭐 바이의 특수한 포인트라기보다는 외울 게 특히나 많은 전치사 바이였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나는 거 위주로 몇 개 던져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전치사 바이에 대한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혹시 이것 외에도 뭐 바이의 다른 문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그거 보고서 또 그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뭔가 얻는 게 있다면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 말고 조금 우리 그 분위기 전환도 위해서 다른 그 주제로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